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노원구 축구협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원구에는 노해, 마들, 초안산, 부람산타운, 육사구장 등 5개 축구장이 있으며 축구팀은 축구협회 회원 19개 팀과 준회원 23개 팀, 그리고 비회원 240개 팀이 있습니다. 협회 가입팀은 회비도 납부하며 축구장 사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요일 등을 축구협회가 우선 대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와 구의 MOU 체결로 운영을 맡겼는데 MOU는 20년 2월 말로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보 2명이 9대8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선관위의 당선 확인서 공표와 당선인 공고도 했는데 낙선자가 이의를 제기 3월 18일 당선 무효 공고를 내면서 지금의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당선 무효 사유는 당선자가 애초 회장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원구 축구협회 규정상 임원의 결격 사유 중 당선인이 폭력을 행사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자에 해당되고 회장 및 임원은 후보로 등록할 경우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단위 축구회 회장도 회장이므로 사퇴 시기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선 무효 처리 관련 근거 규정에 대해 서울시 체육회에서 3월 24일 유권 해석한 것을 보니 출전 정지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또 노원구 축구협회 선거 규정에서 지칭하는 회장 및 임직원은 해당 단체의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단위 축구협회 회장은 축구협회 임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울시 체육회 유권 해석을 보면 당선자의 자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회 유권 해석을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하위법이 애매할 때는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노원구 체육회 사무국장은 서류에 체육회 직원 이름 하나도 없이 사무국장 전결로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알아보니 서울시 체육회에도 항의를 하여 해당 규정에 노원구 체육회가 판단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받아냈더군요. 그 유권 해석 내용을 보면 축구협회의 당시 상벌위원회 요청 자료가 미비하여 규정에 맞게 상벌위원회가 진행되었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단위 회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축구협회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축구협회 선관이 유권 해석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권 해석은 노원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발표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직권 남용이고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원구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또 축구협회에서는 열리지 않은 상벌위원회가 열렸다고 서류를 꾸미지 않았는지 이 또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구청이 축구협회를 감사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축구협회는 마들구장, 육사구장 등 축구장 배정권을 갖고 그 사용료를 협회 통장으로 받아 서비스 공단에 입금하는 소위 세금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축구장 독점과 배정의 부정성에 관해서는 다음에 토론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관료의 투명한 관리입니다. 축구협회에서 과거에 대관료 횡령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비스 공단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받아서 보니 20년도에는 입금자 명이 KG 이니시스로 되어 있는 게 많아 이를 팀명과 대표자 사용 시간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자세히 뽑을 수 없다며 입금자 이름만 나온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팀별 날짜별 대관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게다가 2019년 마들 축구장의 수익 내용은 전산 실수로 날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닙니다. 인프라 큐브라는 프로그램 회사가 매뉴얼 구축을 잘 해놓아 날짜별 대관 현황을 팀명, 대표자, 연락처, 결제 여부 방법, 대관 시간 등을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공단은 숨기지 말고 자료를 주십시오. 축구협회 회장 문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며 축구협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